지난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지진의 충격으로 갈라지고 깨어진 건물 외벽과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들이 지진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은 영화로 떨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는 지진 발생 다음 날부터 급식 봉사 캠프를 설치하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다독이며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포항시청을 방문하신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 회장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더하셨습니다. 많은 또 성금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 이재민들이나 포항시가 빨리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급식 봉사 캠프를 방문하셔서 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아요. 날씨도 춥네.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의 무료 급식 봉사는 지진 발생 다음 날부터 시작해 한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식 캠프 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회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많은 피해를 보셔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드려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집에서 먹는 밥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한다는 회원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듯 회원들의 손길에는 이재민들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우울해하시고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많은 힘이 됐으면 위로가 됐으면 이제 하는 마음이고 힘들어하시고 씻지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식사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마저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윌러뷰 급식 캠프를 찾는 이들은 하루 평균 200여 명 정도.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이외에도 119 구조대원, 경찰 및 관공서 관계자, 그리고 타 기관의 자원봉사자들까지 줄을 잇습니다. 반찬은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샌다. 밥이 맛있어요, 집에. 밥은 너무 맛있다.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반찬도 맛있고 밥도 잘 됐고 좋아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제발 좋아지지 말라고. 밖에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눈물 흘렸구만. 사랑이 넘쳐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봉사하러 왔지만 아유 대단합니다. 국가에 크고 작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펼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재민들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힘내주셔서.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인데는 억수로 돈 되고 감사하고. 여기 사람들 밤낮없이 와 고생하는 거. 고생하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저거는 못한다. 뭐라고 너무 감사하다. 예. 그래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많은 뭐 봉사 단체에서 와 있지만은 이 단체가 우리 국제 위로부 운동 본부에서 더구나 이쪽 한쪽 구석에서 와서 참 묵묵하게 이렇게 회원들이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특히 음식이 아주 좋다고 평가가 나있습니다. 여기가 음식 아주 정성을 들이고 우리 회원들이 너무나 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몸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오면은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요. 회원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음식도 정성을 들여서 해주니까 이재민들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에 미중유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많은 재산도 잃었는데 우리 위로부 본부에서 또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주셔서 우리 53번 포항 시민들께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윌러뷰가 곳곳에 가서 많은 봉사활동을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포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봉사를 해주셔서 전 시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사 봉사를 끝낸 회원들이 서둘러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이재민들의 임시 숙소인 체육관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기를 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바닥을 손걸레를 사용하여 일일이 닦아냅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회원들은 텐트한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인사도 건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어르신의 마음에도 봄날 같은 희망이 깃들겠죠.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이지만 내가 먼저 내민 관심과 사랑, 따뜻한 손길은 절망에 놓인 이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는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막상 오늘 이제 회단식을 갖는다 하니까 좀 섭섭한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회원님들 덕택에 우리 이재민들이 정말 우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또 힘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활동하셔도 좋은 호평이 나도록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예. 저도 We love you! 예, 여러분 너무 먼저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그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하루하루 오셔가지고 이렇게 We love you를 외치면서 이 하트를 실천을 몸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여기 나올 때마다 정말 이 힘들고 지친 어떤 우리 재민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다들 이렇게 피로감에 지쳐서 왔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이렇게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생겼고 또 우리 재민들도 아마도 힘이 생겼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저력이 그리고 우리 포항의 그 발전의 저력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We love you.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